안녕하세요. 지금 오늘은 토요일이고요. 좀 이따가 패션위크랑 도시재생 영화제를 갈 건데 이제 나갈 준비를 하려고 잠깐 켰습니다. 저는 화장을 이렇게 막 많이 진하게 하는 편은 아닌데, 그래도 나름 기본적인 거는 하고 있어요. 뷰티, 게리 뷰티? 제가 항상 얘기하는데, 제가 이렇게 혼잣말을 하고 이런 게 익숙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좀, 영상도 익숙해져야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 요즘은 이제 제 지인들은 거의 다 알지만 이제 막 유튜브 한다 막 맨날 얘기하고 그러는 게 이제 제가 뭔가 얘기를 해야지 좀 잘하는 게좀 잘하려고 노력하는 게좀 있어서 대충 안 하고 싶어서 약간 시간에 따라서 뭐 약간 제가 할수 있는 역량에 따라서 포기하는 부분도 있지만 또 뭔가 시작하자고 했을 때는 어떻게든 제가 할수 있는 만큼은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도 성격이 말하면 지키려고 뭐 누구든 그렇겠지만 하는 게 있어서 오늘 이런 식으로 화장을 하면서 이야기하는 영상입니다. 저는 파운데이션 잘안 쓰고 그냥 팩트로 조금 뭐 선크림 대용이 있는 걸로 하고 주로 좀 그냥 좀뭐 다크서클이나 그런 거는 컨실러로 가리는 편이에요. 이게 장점은 화장이 빨리 된다는 거지만, 거고, 단점은, 나중에 금방 화장이 무너진다는 거? 무너진다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게다가 제가 수정 화장을 또잘 하는 편도 아니어서, 어찌 보면, 뭐, 화장하는 하시는 분들을 보기에는, 쟤 진짜 화장 못한다.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나름대로 볼터치도 하고 있고요. 눈썹도 그릴 건데 눈썹은 뭐 연구를 안 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안 느는 것 같아 아무리 그려도. 이런 것도 좀 연습을 하면 좋을 텐데 이런 것도 기록하다 보면 욕심이 생기지 않을까? 얼굴을 보여주는 건데. 앞을 먼저 잡고 뒤를 그려요. 싹스플리즈 같은 경우에도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게 키트가 있으니까 만든 영상을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준비를 하고는 있는데 확실히 이렇게 가볍게 찍는 거랑 뭔가 일로 찍는 거랑은 확실히 차이가 있어서 좀 가볍게야 유지도 하고 계속 장기적으로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어렵네요. 아무래도 만드는 키트 같은 영상은 좀 도움을 드리고 싶은 그런 것들이니까 어려운 것 같긴 해요. 이건 그냥 저 혼자 보기 위한 영상일 수도 있는데, 그래도 보여주기 위한 거기도 하잖아요. 왜냐면 공개된 곳에 올리니까. 이건 항상 고민인 것 같아요. 인스타그램도 좀 그런 것 같다는 고민을 좀 하는데, 결국에는 거기도 저는 내 나름대로 일기 같은 기록이고, 그냥 생각나는 글들을 올리는데
심경에 대한 그 말을 그대로 한다기보다 그냥 좀 상상하는 글? 뭔가 예를 들어서 연애 같은 걸 하고 싶을 때 어떤 다른 사람을 보면서 뭐 드라마도 있고 저런 연애를 하고 싶다라고 상상하고 그걸 나를 대입시켰을 때 쓰는 글을 또 가끔 올릴 때가 있는데 이제 뭔가 그런 글은 또 결국엔 거기는 일기 같은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그런 상상 글을 올렸을 때 약간 사람들이 충분히 오해할 수 있고 근데 그렇다고 막이 글은 오해하지 않길 바랍니다. 뭐 이렇게 쓰는 것도 이상하다 생각했는데 그래도 나름 소통의 장이라는 건데 약간 사람을 농락한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좀 말이라는 게 신중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요즘입니다. 어려워요, 사람 관계는. 유튜브를 사실은 그냥 우리 되게 가볍게 보잖아요. 그냥 영상, 그냥 TV 프로그램 보듯이. 저도 마찬가지였는데, 뭐 영화 리뷰 보는 거? 근데 이쪽 세계도 이제 막 일로 하시는 분도 있고 10년 넘게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아, 이거 그런 거 보면서 이쪽 세계도 엄청 뭐 당연히 그랬지만 굉장히 크고 단기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도 공개된 플랫폼에 뭐 저의 이야기라든지 제가 뭐 하고 있는 거 보고 있는 거를 알려주거나 하는 곳이니까 너무 계획 없이 하면 안될것 같긴 해요. 짠. 엄마랑 최근에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엄마가 갑자기 "너 속눈썹 붙였냐?" 이러는 거예요. 엄마 딸내미인데, 그것도 모르냐면서 붙인 건 아닌데, 저희 동생도 속눈썹이 엄청 길거든요. 남잔데, 우리 집 원래 좀 속눈썹 긴것 같다고 뭐 그런 얘기를 했죠. 이 술은 우선 그냥 눈에 손에 잡히는 거 아무나 발라요. 갔다가 리슨 자꾸 없어지니까 항상 챙겨가서 다른 수정 화장을 하지 않아도 이 술은 뭐 밥을 먹고 난 후나 그럴 때 다르긴 하거든요. 오늘 팩트 챙겨볼까? 저는 그냥 이런 거 씁니다. 아, 이거 왜 껍데기 페라페라 건데 껍데기가 더러워져서 그냥 버렸어요. 그러면 우선은 도시재생 영화제를 다녀오겠습니다. 안녕.